다른 거에서 나온 거 요거 지금 16,000원 하신다니까 요런 거는 한번 보세요. 요런 거 16,000원 판매가. 16,000원짜리 꾸물이 가져온 거 요거 한번 제가 가서 테스트 한번 해볼 겁니다. 요거 굉장히 요거는 뭐 보나마나 좋을 것 같아요. 요 자체는. 예. 고맙습니다. 요거는 전국수산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화로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온 꼬물이 화로 타임에 나온 꼬물이급 16,000원짜리입니다. 키로에. 근데 요거는 1kg 50이 나갑니다. 요한 마리가. 그래 한 마리 한번 가져와 봤어요. 요 실제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도 좀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. 근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요 자체가. 한번 보고 나중에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꼬물이 가져온 겁니다. 저는 꼬물이 이런 거는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. 저는 그냥 참고로 전국산에서 16,000원짜리입니다.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내가 어떻다 어떻다 얘기하는데 사실 내가 요거를 상태를 직접 확인을 해야지 더 자신있게 확실하게 어떤 그 상태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렇다고 뭐 내가 어디 이렇게 추천하고 어느 가게를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. 홍보성은 아니고 그냥 내가 어디 가든지 갔다 이건 꼬물이다 괜찮은 것 같다 이러는데 내 스스로가 한번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해보는 겁니다. 난 여기 12분 동안 찌고 한 8분 뜸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한 솥이 안 들어가가지고 일단 잘라서 이걸 했습니다.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단면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아요. 한 80%는 될것 같이 이렇게 단면이 보이네요. 일단 요거를 한번 또 세로로 한번 이렇게 요건 여기 세로인가? 그러면 저 가로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해체해서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살이 차서 떨어지지가 않아요, 이게. 껍질 부분하고 각질 부분하고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봐야 되겠어요. 예, 이 정도면 수율은 좋은 편이에요. 수율은 좋은 편이고, 일단 또 등딱지 떼고서 한번 보겠습니다. 요건 뭐, 엄지라고 해야 되나? 가장 굵은, 그 집게발. 요거 그대로 그냥 단면 자른 겁니다. 꽉 차지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. 여기 보시다시피 이 상태. 이 살은 좀 달아요. 이건 괜찮아요. 왜냐면 이거 꼬물이 갔다가 집에 왔을 때는 꼬물거질 않았는데 김치 냉장고에 뒀다가 한 5시, 오후 5시 정도 돼서 한 건데 이렇게 선어 상태에서 한 거죠. 그래도 살이 굉장히 좋습니다. 난 거의 뭐 사는 거한 거나 별 차이가 없다시피 좀 쫀득거리는 기도 있고 달고 그렇습니다. 한 가지 이게 가져올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씻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요 부분이 약간 깨졌더라고요. 깨졌어요. 여기 요건 뭘로 가졌는데 이 부분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일단 한번 등딱지 열고 한번 보겠습니다. 딱 열었을 때 모습인데 그거 깨져서 그런지 여기가 뭐 녹장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. 일단 여기 맛이 어떨지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 황장인데 장사의 상태는 굉장히 좋고 여기는 맛도 굉장히 단맛도 나고 좋습니다. 여기는 여기 이제 반 쪽에서 저기서 살이 어떤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. 쪼갰을 때 살이 요 정도. 그럼 이거는 성공 같아요. 요거 16,000원이면 키로에 여기 꼬물이 선어 타임에 꼬물이급 나온 건데 이 정도면은 완전 성공이에요. 이런 거는 요런 거는 앞으로 이렇게 사다 드시고 요거 5시에 꼬물이국까지 와서 집에 가져왔을 때 꼬물거리지 않은 상태에서 김치 냉장고에 있다가 5시 정도 오후 5시 정도 지금 한 건데 지금이 한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한 6시 된것 같아요. 오, 지금 이 정도 살이고 살맛도 상당히 있어요. 한 살맛 보겠습니다. 네, 달아요.
환경도 되게 맛있고, 그러면 이거 다리살, 이것도 답니다. 이게 완전 이 정도면 성공이기 16,000원 키로에 선어탐에 나온 꼬물이 여기 1키로 50 정도 나갔던 거예요 무게가. 예, 여기서 일단 이 정도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리들 샘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. 요거는 근데 12분 찌고 8분 동안 뜸들인 거예요. 근데 다 맞게 익었어요. 한 마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찌지 않았어요.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그리면서 굉장히 있고 여기 살 상태가 뭐요 정도면은 찼다고 봐야 되죠? 이건 90%뭐 이렇게 찼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. 뭐 100%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저는 한 90,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. 80 이상 90. 예, 이만 마치겠습니다. 이게 오늘 전국산에서 키로에 16,000원 지고 꼬물이 꼭 가져온 그한 마리 한번 테스트용의 결과입니다. 이만 마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선어의 맛이 아니고 완전 활개의 맛이 맞아요. 이 정도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